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주께 상달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보좌에 상달이 돼야 되거든요. 되면 많은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중간에 흩어져 버려요. 상달이 되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응답이 안 온가? 상달이 안 되니까. 위에 결제를 안 내주시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뭐 그분이 들으신다는 생각도 없고 믿음도 없어. 그냥 기도가 좋다 하니까 많은 사람 보는 데서 길게 많이 기도하는 거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뭐 우리가 어른 앞에서 대화하려면 눈을 보고 정중하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또 무슨 말 하실까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하고 싶으면 핑핑하고 가버리면 얼마나 어른이 기분 나쁘겠냐고. 아니 그분의 임재,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들을 수 있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좀 믿고 기도하냐. 그냥 중언부언 그냥 하는 거예요. 어른이가 그냥 놀면서 아무렇게나 지 마음대로 하듯이. 그것보다 중언부언이거든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아... 작게 한마디만 해야 됐구나. 똑같은 말 하지 말아야 했구나. 그런 중언부언이 아니 중언부언이란 것은 그분이 들으시는 생각도 없이 그냥 혼자 짓거리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응답도 기대도 안 하고 응답 헐나오고 말고 제 얘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그냥 그게 중언부언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이 들으신다고 확실히 믿고 응답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는 기도를 주께 상달케 하소서. 그것도 하나님이 상달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 은혜로 성령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2절 있으면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는 날에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해도 주님이 금방 알았다고 합니까? 얼굴을 숨기시거든요. 다 들으셔요. 근데 왜 응답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3절 시작.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내 날 연기같이 소멸될 정도 흩어진 인생 뼈가 냉가리같이 탔나이다. 아주 뼈를 마르는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4절 시작. 내가 음식 먹기를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나이다. 음식 먹기를 잊을 정도로 아주 침식을 금할 정도로 그러면서 기도가 상달 안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왜 응답 안 하시냐고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하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무슨 일이냐고 응답 안 하는 이유나 좀 말씀하시자고 그것도 말씀 안 하시고 왜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기도를 5절 시작. 나의 탄식 소리나야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한숨 탄식 소리 때문에 뼈에 붙었다. 그 다음에 시작. 나는 광야가 당하세 갖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고 내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이로운 참새 같으니다. 이게 얼마나 밤에 울면서 부엉이 같고 당하세 갖고 참새 같고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새로 밤에 새처럼 밤새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고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 이 시편 기자 이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탄식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아마 자기 개인 기도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해방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런 아픈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8절 시작. 내 원수의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믿으신 날 듣는 자들이 나를 이렇게 맹세하나이다.
자, 원수들도 회방하고, 야,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밤낮 절하다니고, 밤낮 금시고, 너 열심히 해도, 네 되는 거 뭐 있니? 어? 무엇이 풀린 것이 있어? 어? 사업도 그렇고, 자식도 별로네. 막, 이런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너는 밤낮 교회 쫓아다니고, 막, 응? 목숨 걸고 전도 다니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이러더만, 너 복 받는 게 뭐 있어? 밤낮 교회 다녀도 일이 안 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안 풀린 것도 교통스럽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긴 것 같아 더 그것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왜? 여기서, 어? 종이 원수들이 해방하고, 막, 그래서 구절 있으면 시작.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 눈물을 섞었사오니. 야, 눈물로 밥을 말아먹은 고통. 이는 주의 품과 노리남이라 주께 나를 데려다가 던지시었나이다. 10절 같이 읽어요. 다시 시작. 이는 주의 품과 노리남이라 주께 나를 데려다가 던지시었나이다. 자, 여기서 10절이 난 참 중요하다 봐요. 우리 기도를 응답 안하는데 응답 안된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내 죄에서 찾더라고요. 죄. 죄. 하나님이 분과 노를 하셔서 나를 던지셨어. 내가 죄가 그렇게 많은가 봐. 내 육성 죄성이 아직도 안 변해서 문제야. 하나님이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지 못한 모습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 이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응? 잘못한 거 있겠어요? 우리가 그분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생사보를 주장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인을 나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요나가 이 폭풍이 나의 연고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요나가 살 길이 거기서 열린 거예요. 환경을 보고 남편 딴, 아내 딴, 나랍 딴, 누구 딴, 너 딴 아직 멀었구만. 네 죄 때문이고 연단 훈련 과정이고 여러분 10절에 이런 믿음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 시작.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 풀의 사자랑 같으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셔야지 내 날이 그림자처럼 세월 빨라요. 늙고 곧 죽게 생겼어요. 지금 문제는 안 되고 풀이 세자랑 같이 풀처럼 꽃처럼 떨어지고 말라지는데 응답 언제 주시려고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습니까? 나 정말 할 일 많은데 이런 이 자기의 인생을 짧은 것을 한탄한 것. 그런데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명증은 대대 이르리다.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여기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고, 주의 기념을 대대 이르리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은 죄가 많고, 어? 이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분. 자,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시디기야 눈이 빠지고 끌고 가고 그런 상황이라더라도 하나님은 회복시켰거든요. 하나님은 그대로 다시 또 해방시켜줬거든요.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인이 어찌 젖먹낼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현재 내가 문제를 이루더라도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 지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함이 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예요. 난 10장을 봐요. 이야, 참 감사한 것이. 긍휼히 여기시니. 다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40일 금식을 하고 매일 철회한 그 자체가 은하 공로는 될 수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몰라서. 우리는 십자가 피고 그 피 앞에 가는 것이고 사랑 앞에 우리가 호소하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는 절대 하나의 복받을 그릇도 안 되고 응답이 올 수는 없어요. 40일 금식 그 기간 동안에 금식이 중요하죠. 얼마나.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하루라도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데 하나님 나는 불쌍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되거든요. 며칠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의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불쌍히만 여기시면 한 번만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의지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한다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나이다.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저 세리와 같음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11조 자랑하고 금식 자랑했잖아요. 목이 꼿꼿해 갖고 그것 갖고 하나의 응답 받으려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교만기가 있어서 안 돼. 너가 뭔데?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사랑해서 피 흘리시고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응답 안 해도 나는 지옥만 한 거 천국만 가도 감사해요. 막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납작업 떨어져서 주님께 나가야지. 나는 사람도 보면 능력도 재능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정말로. 인간성이 중요하고 삶의 자세, 태도가 너무 중요해. 기본이 기본이. 하나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냐고요. 어떤 자세. 그래서 그러나 이 세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가슴 치면서 통 울었잖아요. 그때 세리가 의롭다 안 받고 갔느니라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는 세리 기도를 들었어요. 자,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 우리 기도응답은 여기 있어요. 지금 오늘 1절에 2절에는 기도응답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도응답 전에 12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확실한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믿음에 고백하면서 자, 긍휼일 때라. 그러면서 정한 기함이 옵니다. 나보다 정한 기한이 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정한 기한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다.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신 그분이 정확한 시간에서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에서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였을 때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70년의 기한을 정했고 70년이 되면 해방된다고 말했거든요. 꼭 그대로 70년이 돼서 해방시켰어요. 정한 기한이 오늘 그 기한을 말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서둘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때에 하시구나. 그것까지 우리가 맡기면 얼마나 평안해요. 정한 기한이 옵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에 의해서 모든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보면 유월절날 정확하게 돌아가세요. 유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날 딱 돌아가시고 그 살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시면서 친히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20문도가 마가다 앞에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오순절 그러니까 40불하 10에서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셔요. 50이라는 숫자가 희년을 말하거든. 희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 무르기 법칙에서 토지를 팔아도 50년만 되면 무상으로 다시 돌아받아요. 살고 팔고 안 돼요. 50년 만에. 회복이요, 회복.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이 오신 가운데서 오순절인 50일 만인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합니다. 누가 보면 은혜가 바로 희년 말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그 날짜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셨잖아요.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한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꿰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지역이 상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사 40장에 이제 회복을 여기서 말했거든요. 그러면 자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의 지역이 상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피해나 받았느니라. 알지? 벌 받았고 해방됐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내용도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해방되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고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을 또 해방시키죠? 그 정치적인 해방 같은데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냐면 구속의 해방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 내려가지고 그 완전히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유월절 지키고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것은 구원의 과정 여정을 말했거든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러분 아니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모세나 고레스를 통해 해방시킬 때에 이스라엘 힘과 능력 노력이 쓴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아니 포로 자기들이 노예는 자기들이 국가 재산인데 애 공짜로 해방시켜줘요. 말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정확히 약속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한 그 모형이단 말이에요. 구약에 무슨 구약에 뭐 이스라엘이 뭐 어쩌고 바벨론 어쩌고 뭐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돼? 오늘 구원의 모형이 그들이 그렇게 해방시켜서 구원받았듯이 그들이 계속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모세고 그대로 고레스 왕이 됐으니 해방시켰지 않니? 너희들 죄가 팔렸는데 그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예수님의 이렇게 구속하신다고 메시아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자, 너희 해방될 때가 되었다. 그 때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죄의 포로, 정치 포로지만 죄의 포로고 이런 가운데서 억압된 사단의 권세에서 눌려 있는데 그 사단의 권세에서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가야 할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할 인간이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 죽음의 문제가 근본이 어디 갔어요? 왜 죽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의 원인은 죄. 죄문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죄 때문에 지옥에 불속여야 되는데 영원한 형벌에 불못에 가야 되는데 죄문이 누가 하냐고요. 할 수 없어요. 바벨론에서나 애굽에서 절대 자기 힘으로 안 됐어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바로 예수님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서 죄 용서받은 거 해방된 거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복이 뭘까? 죄 용서. 죄 용서만 돼 지옥불에 가요.
죄 용서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의 길에게 쓰는 하나님도 아들의 독생자 심장에 피를 터뜨릴 수밖에 없고 피하여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서 죽어주신 사건, 정한 기한이 오니라 긍휼이 이를 때라 해방되고, 오늘 지금 여기 지금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정한 기한이 오니라, 오늘 그 포인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자,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그 한 사람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을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미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이 감옥에 갇힌 사건인데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말씀이 말, 요셉은 그냥 한 개인의 사건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요셉이 궁무총이 되었냐면 아브라함의 빚을 이루기 위해서요. 요셉이 궁무총이 안 됐으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미미한 족장이 뿐나요. 세계 인물이 안 됩니다. 가장 세계 강대국, 애굽의 요셉이 궁무총이 됨으로써 아버지, 할아버지, 증자비가 빛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멋진 인생으로 딱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가 나타내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비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쓰셨죠. 그래서 그 말씀 응할 때까지 단련하였도다. 감옥에 넣어놨어요. 그 말씀이 뭐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고 예수가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28살 때 술금능가 앉아 그 꿈에서 해줬거든요. 근데 나가갖고 2년 동안 잊어먹어. 아니 나가면 나 좀 생각해주라 했는데 잊어먹어버려. 그 사람 괘씸해. 아니요, 그것도 잊어먹어야 돼. 왜? 때가 아직 안 됐거든. 자, 그 정한 기한이 있거든요. 요셉이 30세가 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30여 세부터 이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감옥에서 30세까지 있어야 돼. 그 안에 발버둥 쳐야 못 나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인데 어떡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해도, 오늘 우리들이 또, 오늘 우리가 때로는 복받고 싶고 빨리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그 기간이 감옥에 쳐넣을 수가 있어요. 사회에 쫓길 수 있고 이리저리 고통 가운데서 헤맬 수 있고 풍랑 만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그 기간 동안에 깨뜨려야 되고 부서져야 하고 영의 사람 되어야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 필요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실수인 거 아니고, 아니 우리는요, 아이고 술금능 가는 장 배신자가 2년 동안 잊어먹을 수 있어. 그 사람도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요. 그래? 잊어먹을 수 있지, 어째? 그거 어떻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우리는요, 맡기고 의지해버리면 정한 기한이 있는데 내가 해 쓴다고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해갖고 싸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앞선다고 될 것도 아닌데. 우리가 말씀하면요, 맡기고 얼마나 평안한지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데 다윗이 30세 왕이 올라요. 30세. 그 전에 안 돼. 똑딱 40년 왕이에. 사울왕도 40년 왕이 끝내주더라고. 40, 40 딱 맞았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거 아시고, 정한 기한이 옴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것 아시고,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참 시간표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부름받았어요? 75세에 떠나라. 그래서 부름받고 고향을 떠났는데, 몇 세에 죽어요? 몇 세?
아브라함 몇 세 주고? 몰라요? 175세. 아니, 75세가 175세. 아니, 우연가? 아닌 것 같아. 딱! 100년 동안 통행했더라고. 아브라함. 175세 죽을 거 이해는 된 것 같아. 75세 불렀고. 내가 억지로 태어난 것이니까 난 그렇게 생각이 돼. 하나님 분명히 뭐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정확해요. 근데 몇 세 아들어도요? 100세. 100세 주려고 마음 먹었더라고. 아, 근데 그냥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놔버려갖고 86세에 그래갖고 저 아랍족속에 나갔고 머리 아프잖아요. 몰라고. 어? 자기가 앞서갖고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정한 기한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니까요. 정확히 나 출애굽기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어요. 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 처음에 아 애굽에 열 가지 재앙 내려갖고 막 매를 때리고 바로왕이 또 강팍해 주고 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줄다리기 시간만 낭비할까? 430년 마치는 날 정확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실수일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달리고 430일 마치는 날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힘없어서 줄다리고 이리 끌고 아니요. 하나님 손에 있었어요. 정한 기한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오늘도 일하심을 의지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너무 조급할 것도 없고 서둘 것도 없고 염려,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연단에 끝나는 기간이 뭘까?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좀 생각을 하고 내가 뭘 변화될 것인가 중요하죠. 여호수아 1장 이제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입고 이스라엘 주성에 주는 땅 가라. 자, 모세가 죽었으니 나 정확하게 죽었으니 다시 말하면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거든요. 딱 죽어야 돼. 예, 그리야 요단강 모세 율법이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으로서 여호수아나 예수나 같은 원이에요.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이제부터 시작. 영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 리더의 주권이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딱 열쇠가 옮겨진 거예요. 둘이 동시에 일을 안 했어요. 어느 시대나 그 영적 지도자가 딱 있으면 그것에 딱딱 이러시더라고. 창세기 39장 5절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때부터 여호와께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께 그 집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때부터 이게 참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모든 소유를 주관할 때부터 요셉의 손에 딱 장악할 때부터 복이 그때부터 딱 왔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리더십, 요셉의 주관할 때부터 복. 요셉이 가정 총무가 아니었고 거기서 그냥 종으로 있어 그때는 복이 안 왔어요. 그 있어 이러래도 요셉이 총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위와 위임이 돼서 보디발이 네가 총 책임져 하고 모든 키를 딱 넘겨준 거야. 그때부터 복을 딱 내려줬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고. 얼마나. 저는 교회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담임 목사가 정말 하나 옆에 그릇이 되고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목회를 가만히 보면요. 공동 당회장 둘이었는데 난 그런 경우 된지 못 봤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리더십 하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태양은 하나입니다. 왕은 그날 하나예요. 절대 둘이 있어. 될 수가 없어요. 쌈매야가. 싸움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똑똑하다 둘이는 안 돼. 안 돼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왜 달란트, 은사, 재능이 칼라가 다른데 칼라가 어떻게 맞춥니까? 맞출 수가 없어. 그 칼라대로 쓰시기 때문에 누가 잘잘못 따진 게 아니에요. 개성 차이고 기질 차이고 성격 차이고 은사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이건 영적 반드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애웠어. 자, 근데 여기서 14절부터는 좀 넘어가고 이제 정한 기한에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좀 중요합니다. 14 시작.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뒷굴도 연일이 여기 나이다 그랬더라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주의 종은 누구라냐면 바벨론 포로 백성들을 말해요. 돌들도 즐거워하고, 야, 왜 해방시키니까 즐거워하겠죠? 티끌도 연을이, 연이랑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제 시온이 해방되고 예루살렘이 구원이니까 막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15절 있습니다. 시작. 이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의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자, 이때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해방이 된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네. 어떻게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고레스 왕이 해방시켰다네. 열왕의 주의 영광 경막, 와, 그래? 막, 세상에 그런 일도 있어? 막. 그 다음에 16절 시작. 대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이 나타났으므로, 야, 시온을 회복하고, 에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17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저의 기도를 멸시지 아니하셨다. 1절 이제는 기도응답이 없고 뭐 냉가리같이 탄나이다, 보행같이 운나이다고 별이별 죽겠다 하더니 이제는 응답이 되었대요. 응답, 멋있잖아요. 응답이 돼서 지금 그래서 빈궁한 자 기도, 벌거벗은 자 기도, 여러분 지금 나는 왜 기도응답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밤새 기도해봐 음력도 없고 하나님의 기도 들으신지 안 되신지 모르겠네. 아무리 기도해도 말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러신 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정한 때에 응답하신 거예요. 내 시간표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맞추시고 기도는 응답이 있다.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절 이리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정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장래 세대. 자, 지금도 우리 세대 이걸 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19절 시작. 여호와 그 높은 성소에 사감하시고 하늘의 땅을 감찰하셨으니. 자, 여기서 보세요. 높은 성소에서 그 말 어디요? 하나님 보자겠죠. 사감하시고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 땅을 보셨는데 20절 시작.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주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 죄악에 갇혀서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기로 정한 자인데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복음을 듣고 해방시키는 여기 시편 얘기가 지금 복음, 구원, 해방 다 여기서 다 나왔어요. 지금 이제 이 하나하나 한절 한절 읽어보면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렇게 해,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한가 해방시켰대요. 죄 해방하고 예수 믿음 구원 얻는다. 마귀 해방됐다. 우리는 천국 간다. 해방, 해방, 해방. 자유. 복음이 자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이야. 그 다음 보세요. 21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의를 열사에 선포케 하셔야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서 선포다, 선포. 나는 선포란 단어만 나오면 이렇게 반갑네. 이런 것 갖고 전도 설교해도 괜찮아거든. 괜찮아, 안 해? 내가 억지로에 꼭 이런 데 맞춰서 했어. 선포! 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한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아니, 1절부터 보면 답답한 얘기만 뭐 부엉이같이 울고 뭐 꽹가라지 탄나이다고 별의별 막 죽겠다 가더니, 아,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시온이 회복이 되고 막 성포하리로다 여로왕이 막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22절 시작. 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이고, 우리 한국 민족도 섬기고 있잖아. 그 당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 대단한 거. 대단한 거잖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보니까요. 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네. 그래서 예수 사상이 다 이뤘다는 걸 다 이루신 이 지금 시편에 이 102편 말씀이 복음, 구원, 지금 신약 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처음에는 이 나중에 이 복음 선포 예수를 못 만났어요. 문제는 답답하고 힘들고 꼬이고 이 나라가 죽게 생겼고 어찌할고 막 마음은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서 막 탄식 울고 막 아주 밥맛이 떨어지고 뼈가 타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에 잡힌 기도의 결과는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복음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어? 오늘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문제에서 돈, 어떤 문제에 꼬인 것, 그걸 놓고 달라가지만 하나님은 그 어렵게 힘들게 꼭 기도하게 만들고 그걸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는 응답 안 하시고 어디로 끌고 가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영의 사람 만드는데 변화 딱 시켜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내게 부르리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만 그거 비밀한 일도 보이는데 나는 이거 기운데 비밀한 영적인 은사도 능력도 환상도 열리고 그랬고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 만나도록. 다시 말하면 궁극적 이 시편 기자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시편의 102편이 이렇게 나올지 몰랐는데 그가 감동의 기록에서 정한 기한이 오미라 예수께서 오신다고 복음을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본인도 예수님 만났고 영생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모였고 정한 기한이 오미라 때가 왔다. 하나님 회복시킨다. 그래서 전세가 선포된다고 이렇게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 하나 해다보고 그거 응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너하고 나하고 통한 사람이 됐다. 너하고 나하고 대화가 된다. 내가 말하면 알아듣고 있구나. 너는 내 마음을 갖고 있어. 너는 내 생각을 말하고 있어. 오늘 우리들은 대부분 그래요. 좀 물질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를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건 나중이요. 너 내일이 급해. 내 마음 좀 알아주래. 우리는 예수님한테 내 마음, 예수님은 그러냐? 너 내 마음 좀 먼저 알아주래. 뭐예요? 내가 온다.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러시는 분이다. 아, 우리가 이 시편 기자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 나중에 보니까 막 메시아가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정한 때가 오고 긍휼의 때가 오고 막 이런 가운데서 주옥 같은 주님의 성령에 감동된 영의 사람 됐다는 거. 오늘 우리는 사실은요 어떤 게 복이냐고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문제 응답을 하나 끝나지 마시고 문제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성화돼야 되고 죄를 버려야 되고 영생의 사람 되고 그래서 끊고 자아 깨지고 부서지고 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심장 기도다 하나님의 심장이 왔고 하나님 마음 알고 생각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받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나는 얼마나 멋있는지 뭐 바울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내 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나를 괴롭게 말하는 예수의 몸에 흔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삶 자체가, 그 생애 자체가 매맞고 다니면서 굶고 죽고 얼버졌다고 하면서 그 고백이 성경의 말씀이 됐다는 것.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행동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성령이 녹아서 동행한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 믿어받는 것과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냥 내 원하는 속은 내가 이뤄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그래서 높이 되고 싶냐? 물론 저도 그래요. 처음에 뭐 고상한 기도 안 합니다. 당장 눈앞에 그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시키다 보니까 끌고 끌고 어디로 끌고 간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고, 내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시온이 회복이 된다, 열왕이 다 무릎 꿇는다, 이러면서 정한 기한이 오미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고 싶은 얘기를 기록했다는 것. 이건 하나님과 통한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 제일 이쁠 것 같아. 누가 친구예요? 마음을 통해고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동지가 중요하거든요. 마음, 영의 사람끼리 대화하면 너무 밤새 얘기도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좋고, 대화가 안 된 사람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통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통한 사람. 이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게 했어요. 근데 당장 응답은 아니었어요. 밤새 울고, 부인같이 울고, 떠돌아다니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그렇게 많았는데, 정한 기한이 오미라, 때가 오미라, 긍휼이실 때라. 그리고 나서 메시아 예언이 쭉 나오면서 나중에 이렇게 선포했다는 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그 문제에 선한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결론은 어떤 문제 앞에서 해답을 먼저 찾고 얻으셔야 돼요. 우리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20장상에 다 이뤘다. 완성했어. 이미 여기서도 지금 그래갖고 이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 우리는 오신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그거 다 이루셨어.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는 다시 오신 예수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 자,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시합 보면 사람들이 막, 일본을 얘기하니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생방송인 줄 알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축구시합에 이겼거든요. 제방이요. 2대0을 이겼어. 모르는 사람들은요, 막 긴장합니다. 근데 이미 안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봐. 이겼는데 2대0으로 어저께 이겼는데. 마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마음 조이고 사십니까, 지금? 아니, 예수 믿으셨다니까요? 부활하셨다니까요? 아멘. 예, 마음 조이시오. 이미 이겨놓은 싸움 싸우자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고지를 점령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말기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하나님의 뜻 선하시다. 힘들고 어렵고. 요새처럼 감옥에 있으면 잘 됐어요, 차라리. 그게 오히려 영광 나타낼 것이고. 다니엘처럼 사자 그러면 차라리 잘 됐어요. 그래야 온 세상에 바로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 사자굴 메석 아베누 잘 됐어요. 군불에 들어가 버려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겨낸 싸움 싸기 때문에 지금 네가 범사에 감사해. 무릎 꿇고 기도해. 아무리 힘들어도 무릎 꿇고 기도해. 감사만 해. 찬양만 해봐. 그럼 이미 이겨낸 싸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네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너를 이루고 있다는 거.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다윗의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승리는 다른 게 있잖아요. 이미 이겨낸 싸움 주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러고 성령 오셨어요.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더 영의 사람, 성의 사람 믿음으로만 살면 우리는 인생에 멋있는 간증을 쓰고 살 수가 있어요. 일이 꼬이고 힘들다고요? 와, 그만큼 큰 문제 준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힘을 주시지 않는다 했는데 그만큼 나를 실력을 인정하시네? 요. 아무리 여러분 해결될 문제가 못될 문제 어디가 있어요? 다 문제에는 해답이 있어요. 수능 시험 볼 때 절대 해답 없는 문제 안 냅니다. 홍해 바다 속에서도 길은 있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이 길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고비고비 계곡계곡을 끌고 인도하신 그 묘미 가운데서 아름다운 간증이 나오고 그게 다윗의 사함은 여호와 나의 먹이 내게 부족하여 쓰려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국장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의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는 함께 하시면 주의 집안 남악되는 날 아니하시니다. 원수 먹이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 앞에 내가 상을 베푸실 것이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분을 목자로 삼고 인도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뭘 염려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이겨낸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감사 찬양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인도 받으셔. 결론의 말씀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인생은 다 해답이 있어요. 날마다 성령인도 가면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